안녕하세요, 로키 아이코입니다. 밴쿠버 일대 여행 중에 지금 캠핑장이고요. 오늘은 이동하는 날입니다. 주변이 좀 시끄럽네요. 오늘은 이동하는 날인데 어디로 갈까? 일단은 목표는 밴쿠버 아일랜드 쪽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텐트를 개고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먹었고요. 이제 열심히 텐트를 접고 정리를 하고 깨끗이 캠핑장을 정리한 후에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아침에 날씨가 지금 구름에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 해가 쏙 들어가 있는데 흐린 날씨네요. 오늘 일기예보를 확인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흐린 날씨로 시작입니다만 맑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멋지고 맑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을 해보죠. 가자. 이제 캠프사이트를 싹 정리를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텐트 쳤던 자리, 그리고 피크닉 테이블이 뜬 자리 모두 다 정리를 했고요. 저희가 여기서 3박을 묵었는데 여기 저희가 묵었던 곳은 스커미시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온 파라다이스 밸리에 있는 파라다이스 밸리 캠프그라운드입니다. 뭐 사이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충분히 그늘도 져 있고 이웃이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참 좋은 나름 괜찮게 푹 쉬다가 갑니다. 지금 페리를 타고 안녕하세요, 로케이커입니다. 지금 저희가 스카미시에서 아일랜드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제 사실은 아일랜드로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와서 캠핑장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해서 일단은 어제는 월마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고요. 지금은 스크라는 작은 타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캠프그라운드도 하나 잡아놓고 체크인하는 시간이 좀 남아서 바닷가를 산책을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무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나름 뭐 운치도 있고 괜찮네요. 그래서 조금 산책을 한 후에 이제 캠핑장 체크인을 하러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제는 차로 이동을 하느라고 페리를 예약을 안 해서 페리 기다리는 시간을 거의 막 1시간 40분 이상 기다리고 또뭐 페리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이제 나나이모를 통해서 아일랜드로 들어왔는데요. 나나이모에서 빅토리아로 또 이동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녁 한 7시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캠프그라운드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월마트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 10시 정도인데 다행히 캠프그라운드에 딱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숙소에 왔는데 자리를 잡아놓고 지금 이제 체크인 타임이 좀 남아서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뽀얗게 안개가 껴서 뭐 특별히 지금 보이는 건 없긴 한데 나름 운치가 있네요. 숙라는 작은 타운의 모습입니다. 타운 앞 바닷가인데요. 바닷가 냄새가 나요. 그 바다 비린내 그런 뭐라 그래? 미역 냄새? 그런 게 나네요. 좋습니다, 아주. 그 산을 걷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바닷가 걷는 것도 좋네요. 오늘은 그래서 스쿠에 도착해서 일단 처음 한 것이 캠프그라운드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근처에서 뭐좀 하이킹도 다니겠지만 좀 아마 푹 쉬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 모두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큼한 바닷내음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가자!
해무가 거치면서 주변 풍경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 뒤편으로는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 모습들 보이고요. 멀리 바다의 모습. 사실 뒤는 바다가 아니고요. 이쪽이 바다입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데가 방파제예요. 방파제라서 바다에서 이제 안으로 그 포트 안쪽을 보호해주는 방파제라서 제 지금 뒤쪽은 항구가 있는 포트고요. 바다는 태평양은 이쪽입니다. 오늘 아침 걸은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숙 리버 캠프그라운드입니다. 숙크 옆에 있는 강가에 있는 작은 캠프그라운드인데요. 테리, 밴쿠버에 사는 테리와 함께 합류를 해서 테리는 트레일러를 세팅해 놓고 저는 텐트를 세팅하고 지금 일단 캠핑장 세팅은 마쳤습니다. 이제 숙크에서의 일정은 좀 더 릴렉스한 하이킹도 물론 가긴 하겠지만 좀 더 릴렉스한 그런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쉐링햄 포인트 라이트하우스, 쉐링햄 포인트 등대입니다. 캐네디안 헤리테이지 사이트라고 그러네요. 좀 간단한 산책을 나왔는데 등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계속 이렇게 흐리네요. 등대가 있고 주변 바다 경치입니다. 바닷바람이 좀 싸늘하네요. 등대 구경을 하고 바닷바람을 맞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제 영상도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버렸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영상 마무리를 좀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숙크에 있는 캠프그라운드에 도착을 해서 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도 치고 그리고 같이 온 테리 제 친구는 트레일러도 세팅을 해놓고 뒤에 보시다시피 트레일러와 제 텐트 그리고 앞에 스크린 하우스까지 아주 완벽하게 텐트를 캠핑장을 세팅을 해서 어제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리님 덕분에 아주 즐겁고 또 푸짐한 저녁을 먹고 아주 럭셔리하게 캠핑을 했고요. 숙크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산책도 하고 또 캠핑장 세팅도 잘 마치고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숙크 주변 관광 내지 산책 뭐 간단한 하이킹 뭐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